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굳이 윈도우 11을 사용하기 위해 DPM 모듈을 구매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PM 모듈을 쓰면 어쩌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혹시 DPM 모듈 구입을 고민 중이시라면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샬입니다. 윈도우 11이 정식 출시한 지 벌써 1년 4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DPM 2.0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윈도우 11은 아예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굳이 DPM 모듈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바이오스 설정 메뉴에서 DPM 옵션을 활성화하면 윈도우 11 설치 및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는데요. DPM을 원치 않는 경우 윈도우 11을 우회 설치하거나 윈도우 11 설치 후 DPM 옵션을 비활성화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매번 윈도우 11을 우회 설치하거나 DPM 옵션을 변경하기는 솔직히 번거로운데요. 게다가 일부 AMD 라이덴 CPU를 사용하는 컴퓨터의 경우 FTPM의 버그로 인해 스터터링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메인보드 바이오스로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하면 스터터링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스터터링 현상이 발생한다면 FTPM 기능을 비활성화하거나 DPM 모듈을 구입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용어 설명을 하자면 DPM이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모듈의 약자입니다. 암호화키 생성 및 보관 등 여러 보안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솔직히 제 머리로는 DPM에 대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더군요. 메인보드 펌웨어에 포함되어 있는 DPM을 펌웨어 DPM이라고 부르는데요. 인텔에서는 PTT, AMD에서는 FTP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별도의 DPM 모듈을 장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Discrete DPM, 줄여서 DTPM이라고 부릅니다. 대충 이 정도 용어만 아시면 될 듯 합니다. 여러분, DPM 모듈을 구입하기 전에 우선 메인보드 설명서를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메인보드가 어떤 제품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GPU 데이터를 다운받으신 후에 메인보드 탭을 누르시면 메인보드 제조사랑 모델명이 나옵니다. 설명서를 다운받아 열심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DPM을 검색하시면 DPM 모듈을 어디에 장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보드 설명서를 꼼꼼히 보셔야 되는 이유가 DPM 모듈을 어디에 장착할지 그 위치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 이게 SPI랑 LPC 이 두 종류의 DPM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DPM을 장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이 핀 배열 역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에즈락, MSI, 기가바이트 이런 업체들마다 그 TPM 그 모듈의 그 핀 배열이 대각기 다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구입하시면 절대 장착하실 수 없습니다. 무조건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DPM 모듈을 주문했는데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SPI 방식의 DPM 2.0 모듈이 되겠습니다. 한 개당 2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혹시나 싶어 두 개 구입했습니다. 모듈의 크기는 가로 약 1.6cm, 세로 약 1cm, 높이는 약 0.7cm 정도 됩니다. 포장된 상태에서 무게를 측정하면 약 2g 정도로 측정되지만 포장을 벗긴 후에는 무게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데요. 정해진 위치 앞핀 배열을 확인하여 DPM 모듈을 장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전원을 켠 후 바이오스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외부 DPM 모듈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트러스티드 컴퓨팅 역시 활성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메인보드 제조사마다 설정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윈도우 보안 메뉴에 들어오신 후에 장치 보안, 보안 프로세스 정보 이렇게 누르시면 현재 장착되어 있는 DPM 모듈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DPM 모듈을 장착하면 PC 성능에 영향을 미칠까요? 궁금해서 간단하게 벤치마킹을 진행해봤는데요. GPU 성능을 테스트하는 시네벤치 R23을 구동해본 결과 약간의 점수 차이는 있었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3D 마크를 이용해서 타임스파이 테스트도 진행했는데 타임스파이 역시 큰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성능 테스트는 이 정도로만 진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PC 부팅 시간은 어떨까요? PC 전원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윈도우 11 부팅음이 끝나는 순간까지를 측정하였는데요. 총 9번 PC 전원을 껐다 켜서 측정했더니 이런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TPM 기능을 비활성화한 상태에서는 약 29초, FTPM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약 32초, TPM 모듈을 장착한 후에는 약 34초 정도로 모듈 장착 이전에 비해 약 5초 정도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크게 체감이 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환경의 변화를 주면 어떨까요? 제가 사용하는 캡처보드랑 메모리 두 개를 제거했는데요, 아쉽게도 내장 그래픽이나 남는 그래픽카드가 없어서 RTX 4080이 장착된 상태 그대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라? 아무 문제 없이 부팅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보안을 목적으로 TPM 모듈을 구입하신다면 TPM 모듈을 장착만 해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환경이 바뀔 경우 TPM 모듈이 이를 감지하여 PC 부팅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TPM 모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윈도우 11이 출시한 지 한참 지났는데 이제 와서 뜬금없이 TPM 모듈을 다루게 되었네요. 인텔 8세대 혹은 AMD 라이덴 2세대부터 TPM 2.0을 지원하는데, 만약 이전 세대의 구형 PC를 사용 중이시다면 해당 PC에 맞는 TPM 모듈을 구입하시거나 윈도우 11을 우회 설치하셔야 될 듯 합니다. TPM 모듈이 사실 꼭 필요한 부품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시고 필요한 분들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